자, 지금부터 솔 모르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 모르네에 들어가는 재료는 통가자미 한 마리, 양파, 레몬, 파슬리, 치즈, 부케가루니를 만들 월계수잎, 전양, 통후추 준비되면 되고요. 우유, 밀가루, 버터, 소금, 저는 카이엔 페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생선 손질을 네, 하셔야 되는데요. 자, 가자미는 비닐을 좀 제거를 하시고요. 가자미 비닐을 제거를 하신 다음에 비닐을 제거를 하신 다음에 머리를 자르고 내장을 제거를 하신 다음에 오장뜨기를 하겠습니다. 머리를 잘라내고 내장을 깨끗하게 제거를 한 다음에 가자미를 오장뜨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자미 여기 중심에 이렇게 선이 있는데 선을 중심으로 칼집을 넣어서 뼈 사이에서 살을 분리를 합니다. 칼 끝을 이용해서 뼈의 감각을 익히시면서 이렇게 뼈에서 살을 분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에서 두 장씩 이렇게 뼈에서 분리를 하시면 이렇게 가자미 뼈에서 생선 내장과 뼈를 이렇게 분리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오장뜨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리된 생선의 뼈는 길이 한 4-5cm 정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핏물을 좀 빼서 피치 스톡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생선의 껍질에서 살을 분리를 하겠습니다. 꼬리 쪽 부분에다가 칼집을 살살살살 이렇게 넣어주시고 꼬리 쪽에 손을 잡으신 다음에 팔 안쪽부터 시작을 해서 당기면서 껍질은 당기고 칼은 당기면서 밀면서 이렇게 껍질에서 살을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셔서 생선살이 준비가 됐으면 여기에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해서 생선살을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후추 그래서 생선에 밑간이 배일 수 있도록 생선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부케가루니를 이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월계수 잎에 파슬리 줄기 하나, 파슬리 줄기에다가 통후추를 박아주시고 정향을 이용해서 월계수 잎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부케가루니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파를 붓게 채를 썰어주시고요. 치즈도 다져주시겠습니다. 다져보시고 자 이제 피시스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버터를 녹이신 다음에 채썬 양파 2분의 1을 넣어서 먼저 볶아주겠습니다. 양파가 적당히 볶아졌으면 여기에 물 3컵을 부어줍니다. 자, 물 3컵을 부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자, 여기에 생선뼈 핏물을 뺀 생선뼈를 넣어서 끓이면서 여기에 부케가루니를 넣어서 같이 끓여주겠습니다. 부케가루니 만든 것을 피시스톡에 넣어주시고요. 레몬도 함께 넣어서 피시스톡을 끓여주겠습니다.
자, PC 스톡을 이제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PC 스톡을 체에다 불러서 스톡을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스톡 준비가 됐으면 이제 생선 모양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선 모양을 잡으실 때는 생선의 뼈에 붙어있던 살이 밖으로 보일 수 있도록 생선을 말아주셔야 생선의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생선 껍질 쪽이 안으로 말릴 수 있고 꼬리 쪽이 밖으로 말릴 수 있도록 생선을 모양을 잡아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신 다음에 꼬지를 이용해서 생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꽂아서 네 개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생선 포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선 육수, 피쉬 스톡을 냄비에다가 부어주시고요. 아까 채썬 양파 2분의 1을 남긴 것을 바닥에 깔릴 수 있도록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양파를 깔고 생선 포칭을 하게 되면 생선살이 안정감 있게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은 생선을 올려서 생선 포칭을 하겠습니다. 자, 생선 포칭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생선 포칭이 완료가 됐으면 생선을 꺼내서 잠깐 식혀주시고요. 자,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베샤멜 소스인데 베샤멜 소스는 화이트 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누는 아주 하얀색의 깨끗한 누를 말하죠. 그래서 버터를 먼저 냄비에 녹여주시고요. 화이트 누는 하얗게 물을 볶아야 되기 때문에 불 조절에 아주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버터가 녹으면 불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밀가루를 넣어서 깨끗하게 볶아주셔야 됩니다. 불을 최대한 약하게 하셔서 하얀 깨끗한 색으로 물을 볶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얀 무가 볶아졌으면 아까 생선 포칭을 하고 남긴 한 컵에 피쉬 스톡을 이용해서 베샤멜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쉬 스톡을 이용해서 이렇게 몽두를 잘 풀어주셨으면 이제 우유를 이용해서 몽두를 맞춰주시고요. 우유를 이용해서 베샤멜 소스에 농도를 맞춰주시고 치즈를 넣어서 모네이 소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치즈가 다 녹을 때까지 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치즈가 다 녹았으면 소금을 넣어서 모네이 소스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소금, 후추 넣어서 모네이 소스를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스가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생선 살에서 꼬지를 조심스럽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완성 접시에 예쁘게 담은 다음에 모네이 소스를 포칭된 생선 위에 자연스럽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류로 흐를 수 있게 소스가 잘 흐를 수 있는 농도를 우유를 이용해서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모네이를 뿌려주시고요. 자, 마무리는 카이엔 페퍼를 이 생선 위에다가 살짝 얹어주겠습니다. 네, 카이엔 페퍼. 자, 이렇게 해서 소울 모르네가 완성되었습니다. 네.